우리가 장안평 골목을 누비면서 각 팀별로 맡은 임무를 수행했는데요. 어떠셨나요? 김인규 씨? 아주 좋았어요. 아주 재밌게 여기저기 다 둘러다니면서 옛날 장안평보다는 조금 좀 못하지만 네. 그래도 여전히 그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장사하시고 계시던 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에 가슴이 또 한번 뭉클했습니다. 소장님께서도 이 장안평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장안평 가보면 뭐 최대 그 전시 용량 7,000대까지 전시한다고. 거기 그래요. 그 마당에. 네, 와. 마당에. 야,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자동차 부자 나라 됐구나. 거기서 뭐 외국에 나가는 자동차들 많으니까. 그래서 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 중고 자동차가 너무 또 많아도 안 돼요. 근데 적당한 그 앞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은 품질 위주, 또는 신용 위주로 나가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. 좀 아쉬웠던 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썰렁해지고 힘들어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어렵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또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진짜 장인 정신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네.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이 자리를 내가 꿋꿋하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건 우리 김태욱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단골 손님 나를 믿고 다시 이 자리를 와서 나를 찾아주는 그 손님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, 이 장안평 시장이 비록 쇠퇴하고 좀 예전만큼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.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명맥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 신뢰와 장인 정신이 가장 중요하겠죠. 예, 저는 장안평을 아주 오래되고 약간 낙후한 중고매매차 단지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갔더니 자동차에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토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. 네. 이런 공간이 빨리 사라질 게 아니라 좀 오래 보존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게 됐어요. 네. 자,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3,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여행을 하고 온 기분이 드는데요. 자, 오늘 추억여행의 안내자로 좋은 말씀 주신 전영선 소장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동차 정보를 쉽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가는 카톡쇼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도 호흡!